빵은 밀가루를 가공해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죠. 이 진천의 한 빵집에서는 근처에서 생산된 쌀을 원료로 빵을 만들었는데 손님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.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진천군 이월면의 한 빵집입니다. 단팥빵부터 각양각색의 모닝빵, 식빵까지 진열돼 있습니다. 여느 빵집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곳에서 파는 빵은 모두 밀가루가 아닌 쌀가루가 원료입니다. 특허 기술을 이용해 모두 60여 가지 종류의 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쌀눈이 쌀 특허를 받은 빵이고 이 빵은 밀가루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방부제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빵입니다. 그래서 이 건강빵이라고 할 수 있고. 쌀로 만들어 부드러우면서도 독특한 식감으로 고객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. 기존의 빵보다는 좀 담백하고 달지도 않고 그리고 산뜻해요, 맛이. 그리고 고소하고. 쌀 산업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주변에서 농민들이 직접 재배하는 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케이크와 쌀국수까지 쌀을 활용한 다양한 품목까지 개발하면서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. 맛 좋은 쌀을 가지고 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빵을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면은 농민들도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. 쌀로 만든 빵의 반전 매력에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쌀 소비 촉진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.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.